자, 이렇게 됐으면 이건 우리가 겁재라고 하죠. 겁재인데 우리 이거 뭐라고 다르게 불러요? 그렇죠. 양인이잖아요, 이거. 그냥 겁재하고 양인하고 뭐가 다를까요? 겁재하고 양인의 차이가 있어요. 겁재하고 양인, 그러니까 어떤 게 다르냐고요. 그 양간인 건 알겠는데 뭔가 다르니까 왜 굳이 겁재가 아니라 양인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또 붙였을까요? 이게 용어의 그러니까 사주 공부를 할 때는 용어가 왜 탄생했는지 양이가냐서요? 이 양이 양의 그 양이 아니에요. 우리 그 동물 양인 거고요. 그리고 양은 실제로요 들이받아요 그냥. 그러니까 양일간의 겁재니까 얘가 왕지인 거죠. 그럼 이제 바꿔서 보자고. 이렇게 하면 얘는 양인이 될 수가 없죠. 그럼 겁재의 성향이 딱 뚜렷하게 다르다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 얘는 쟁제를 하고, 우리가 겁재라고 하는 건 대부분 쟁제 때문이잖아요. 쟁제. 이 쟁제라는 분리작용 때문이잖아요. 분리. 내 것을 빼앗아 하고 막 그러는 거. 얘가 그 작용을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은 이게 다 생지거든요. 생지는요, 그런 작용이 일어나도 설렁설렁해요, 그냥. 그 쟁제작용이요, 생각보다 극렬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 쟁제 해봤자 뭐예요, 얘는 나중에 화운만 오면은 쟁제하다 말고 생제하러 가요. 화운만 오면. 그러니까, 이, 그냥 음일간의 겁재들은요, 겁재 같지가 않아요. 말만 겁재지 되게 순둥하고요. 분리작용도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 대부에 나오는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이렇게 얘기하죠. 겁재가 적이잖아요. 음간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그 대부가. 그러니까 적을 더 가까이 했겠지. 여기는요 엄청나게 격렬한 쟁제가 일어납니다. 격렬하다. 양간의 그러니까 양인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겁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진짜 오리지널 겁재고요. 쟁제, 쟁관, 막 엄청 전투적인 거 그런 것들을 쓰기 때문에 이것을 강하게 다스려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살, 살이 강해야 돼요. 살이 강해야 이 겁재를 제대로, 그러니까 한 방에 확 다스려야 돼요. 한 방에 살이 강해서. 평관입니다. 평관. 평관으로 살을 다스려야 돼요. 아 저기 겁재 양인을 다스려야 돼요. 물론 여기도 용법으로는 똑같이 살로 다스리면 되는데요. 여기는 살을 쓰는 것보다 식상을 쓰는 게 더 좋아요. 예, 음이간의 겁재는요 그냥 식상을 쓰는 게 훨씬 더 효과가 100배다. 그러니까 뭐예요? 겁재를 동하게 해서 얘가 좋아하는 거 하게 해주면 돼요. 어쨌든 이런 비겁이 이렇게 지지에 있고 내가 일간으로 나와 있다는 건 어쨌거나 그 겁재, 비겁들의 대표성을 띄고 나온 거예요, 내가. 그럼 내가 이제 그 비겁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한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겁재는 살이 강하지 않으면요 대부분 미쳐 날뜁니다. 겁재를 통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비겁을 통제하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제가 강의한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관살이나 식상밖에 없어요. 이거 두 가지 말고는 재해가 만약에 온다 어떻게 돼요? 쟁재예요. 그냥 쟁재. 그래서 비겁이 사주에 많은데 재가 없다. 재가 올 때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재가 올 때 차라리 끝까지 없는 게 나아요. 근데 뭐 쟤도 없는 비겁인데 막 쟁제 사주인 줄 알고 막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제가 없으면 이제 쟁제할 게 없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요. 그럼 다른 거 인성이 오면은 인성도 비겁한테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비겁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재물이라고 하는 돈, 돈이라고 하는 재물이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인성의 형태로 존재하는 거는 대부분 유산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인성이 비겁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한테 오기 전에 청재한테 다가버리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게? 비겁이 있는데 인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늘 배신당하는 것처럼 억울해하면서 살아요. 해준 만큼 못 받는다.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잘했는데, 다 뺏어가더라. 이거는 돈을 뺏어간 게 아니라 인성이라는 권리까지 가져간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내준 권리거든요? 믿고 맡겨요. 인성이 비겁을 생각하면은. 직원한테 믿고 맡긴다고요. 그래서 직원이 무슨 짓을 해요? 금고 다 털어가고. 돈 다 들어가고. 쟁제도, 편인, 그 편인이 좀 더 그런 작용은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정인일 때가 더 위험해요. 정인일 때가. 진짜 내 거거든요, 정인은. 도장까지 찍어놓은, 집문서 말 그대로 털리는 거예요. 편인이 비겁을 생각하는 건 더 뛰어나지만은, 정인이 위험하긴 훨씬 더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어쨌든, 이런 재나 인성은 들어와봤자, 별로 도움되는 게 없어요, 실삶에. 그러면 관살이 강하거나 식상이 강해야 되는데 딱 봐도 어디가 얘는 식상이 들어와봤자 별로 생이 안 되잖아요. 목생화가 모든 음간 모든 양인들이 그래요. 다 왕지로 돼 있기 때문에요 생의 작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아니죠.
얘는 겁재가 생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병화 하나만 딱 와도 그냥 바로 생재 일어나요. 바로 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한테 지대한 도움을 주는, 자신감을 주는 겁재로 작용을 합니다. 물론 겁재이고 내 근으로 쓰이진 않기 때문에 이 겁재 또한 나같지는 않아요. 뭔가 같이 할 때는 진짜 친하게 지내고 막 이럴 수 있는데, 뭔가 이런 상관을 하지 않을 때 평소에는 이렇게 내 맘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도 그리고 항상 이것만 목적하고 있어요, 이 겁재들은.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어떤 겁재라도 아 결국엔 나와 같지 않구나 라고 생각들을 해요. 외롭기는 둘 다 똑같다는 소리예요. 얘도 외롭고 얘도 외롭습니다. 둘 다 외롭습니다. 그래도 이 묘의 감목은요, 묘월인 경우에는 그래도 근기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뭐 연애 있거나 시에 있을 때는 못 쓰는데, 월에 있을 때는 얘를 근기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한 미묘한 차이가 있다. 그게 이제 양인하고 겁재의 차이예요. 양인하고 겁재의 차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딱 양인하고 겁재의 차이만 알아도 성공한 거예요. 좀만 쉬었다 하시죠. 덥네요.